나르시스트의 문제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기에는 되도록 제거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에는 문제가 되고 자존감만이 진짜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당신도 문득문득 자기애가 느껴질 때는 스스로 흠칫하게 되고 되도록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다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인간에겐 모두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나르시시즘이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될 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사람에겐 모두 다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있고 어쩌면 이러한 자기애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는 동력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를 무조건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애가 느껴졌을 때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자기애를 꺾으려 하고 자존감만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물론 좋습니다. 살면서 실패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우리의 정서의 필수적인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사회 자체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차등 대우하는 그런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인데 괜히 이런 사회를 완전히 무시할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감만 무조건 키웠다가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건 바로 이 자존감이고 그러한 자존감의 활용은 훌륭한 것이지만 되도록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은 이 나르시시즘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바로 이 욕심,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 살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나르시시즘적인 서열이 중요한 사회이고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차등 대우하는 그런 사회인데 자존감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내 모습이 어떻든 난 행복해라는 생각을 하려 애만 쓰는 건 오히려
스토리텔러 올린.